진짜 집에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찐따가 이렇게 약간 다리 막 이렇게 모아갖고. 뭔지 알지? 아랫동인데요? 약간 이러고 찍는 거. 진짜 딱 찐따 감성인데?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진 찍는 분이 있다 하시면 찐따세요. 아시겠어요? 구독해주세요. 자, 오늘 새로운 그 전설 감사제 바로 떴어. 아, 이 정도면 나 진짜 블리자드랑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. 진짜 우연히 뜬 거예요. 진짜 알았지? 진짜 공짜로. 근데 나 돈이 너무 많아.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싹 다 사버려도 될 것 같은데? 굳이 상착감 안 해도 될 것 같아. 추가된 콘텐츠 한번 봐보자. 야, 이거 뭐야? 힙한데? 아나 할머니? 나중에 자세히 볼게요. 자, 검투사. 어, 근데 이거 좀 이쁜데? 어, 근데 약간 스킨 좀 이쁘다. 그쵸? 이거 이쁜데, 나는 개인적으로? 호랑이 가죽. 어, 이거 약간 이쁘다. 예쁘네, 예뻐. 예쁘다,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괜찮은 것 같아, 이쁘다, 그쵸? 근데 약간 살짝 하사가 있다면 이건 뭐냐? 여드름이야? 나의 검은 당신일 것. 그리고 어디 보자. 또 아까 누구였더라? 모이라. 이건 뭐야? 파채야? 아니 개인적으로 이건 좀 오버 아니야? 파리지오. 파리지오? 야 이거 앞머리 봐. 커피 한잔 할래요. 진려줄도 아니냐 이거? 근데 예쁘긴 하네. 약간 좀 이건 아이스크림인가? 아 이거는 좀 귀여운데? 캐치아이. 검은 고양이. 보라색깔 고양인데? 약간 좀 이건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좀 되게 특별한데? 약간 난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. 뭔가 손브라스러운 느낌이야. 오히려 난 이게 제일 손브라스러운 것 같은데? 진짜? 약간 뭔가 귀여운 것 같아. 약간 뭐 애니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. 아 근데 솔직히 악마 사냥꾼을 이길 순 없어. 솔직히 그건 맞아. 악마 사냥꾼을 이길 수 있는 정크랩. 근데 그 와중에 이 머리 덜렁거리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? 난 여기 부분이 덜렁거리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?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인데? 근데 이건 좀 뭔가 귀엽다. 그쵸? 아 맛있겠다. 진짜 뭔가 먹고 싶게 생겼다. 야 이거 뭐야? 아이스크림인가? 뭐야? 아 진짜 맛있겠다. 어 이거 그거다. 뿌리는 거. 아 사탕이야. 어 마시멜로 발룸 그런 느낌인데? 바티스트 스킨이나. 헤헤 뭐야. 다리가 약간 말같이 생겼는데, 말발굽같이.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긴 해요. 왜냐면 완전 새로운 도전 같아. 사실 스킨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야, 진짜로 보면. 근데 약간 이렇게 머리를 펑키하게 만들었다. 나는 이 점에서는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. 정말 특이해. 특이해서 사기 싫어. 아, 특이해! 좋아! 근데 쓰기엔 조금 그래요.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. 좋은 것 같긴 해요. 특이해, 너무 특이해. 어 근데 이거 아나 이쁘다. 아나 내가 보라색. 어 이거 뭐야 망토에 움직여. 개인적으로 우리 방에 아나 하는 분들 많아갖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. 아나 이거 공짜로 주는 스킨치고 상타치 아니야? 어 무기도 이쁜데? 약간 반짝이는 무기였으면 좋았겠다. 그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약간 반짝거리는 형광 느낌도 이쁠 것 같은데. 공짜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나? 나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왜 파리지역보다 이게 다 난 것 같죠? 공짜로 주는 게 왜 파리지역보다 이쁘냐? 뭐지? 아니 굳이 고르자면 나 왜 이거보다 이게 난 것 같지? 이거 뭔가 약간 거적대기 입은 느낌이야. 그 옛날에 나 그 바론 코스프레 한 거 있잖아. 바론 코스프레. 그 바론 코스프레도 막 덕지덕지 붙여놨잖아. 약간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야 그냥. 근데 바론 코스프레 딱 그 느낌인데? 아니 극락조야 이름이? 극락조? 극락조. 진짜 얼굴은 극락 같다. 내가 볼 때 진짜 똥 참아서 이렇게 한 50분 참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. 진짜 급똥. 진짜 극락으로 가버렸다. 약간 이상하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레킹볼 스킨 볼 때마다 좀 띠까워요. 레킹볼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런 거 보다가 이렇게 넘기면 뭘 봐? 약간 이런 표정이야. 진짜 그렇지 않아? 아 진짜 레킹볼 누를 때마다 기분이 진짜 나빠. 아니 진짜 레킹볼 봐봐. 레킹볼 스킨 내가 봐봐 보여줄게. 첫 번째 스킨이야. 뭐? 근데 어쩌라고? 뭘 봐? 모자 쓴 햄스터 처음 봐? 이런 거는 오이 오이 뭘 봐! 잡아먹어버린다! 잡아먹어버린다! 승리 포즈. 편히 쉬어. 어, 이렇게 팬티 보이나? 어 보이는 거 같은데? 진짜 집에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찐따가 이렇게 약간 다리 막 이렇게 모아갖고. 뭔지 알지? 다리 모으고 아랫동인데요? 약간 이러고 찍는 거. 진짜 딱 찐따 감성인데?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진 찍는 분이 있다 하시면 찐따세요. 아시겠어요? 이번 스킨에서 진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둠피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좀 너무 새로웠어. 약간 이게 좀 신박했어. 너무 좋았어. 어 이거는 그냥 보고만 싶은 캐릭터. 그리고 얘도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솜브라인데 약간 되게 잘 어울려.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거든요. 되게 좋은 것 같다.
이번 스킨 좋네요. 캐드먼! 캐드먼! 좋아요. 이번 스킨도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해야 해. 잠시만요. 마지막으로 구! 독해주세요. 아이.